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 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주인, 네, 칠판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 원래 성경적 원어로 만몬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만몬, 예,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만몬은 경제 영역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영입니다. 끊임없이 만몬은 목표를 가지고 역사합니다. 예, 만몬의 목표는 뭘까요? 만몬. 이 만몬에 좀 어둡지 않나요? 저를 좀 빛나게 해주세요. 만몬의 목표는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 바꾸기. 이 주인을 바꾸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기지 못한다. 성경은 진리거든요. 성경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면 못하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사단의 종로로 사든지 두 주인을 못 섬기기 때문에 만몬의 목표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있다 이러면 반드시 거기는 전략이 나옵니다. 전략. 우리가 예를 들면 100억 매출이 100억, 100억 매출이 나의 목표입니다 이러면 기도만 해서 안 돼요. 네, 100억 매출이 목표일 때는 목표를 딱 설정하고는 어떤 전략으로 100억 매출로 갈 것인가, 이 전략이 몇 개 세워져요. 전략이 세워지고 나면 그 전략에 따라서 실행하는 거, 실행,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만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몬의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주인 바꾸기, 이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몬이 쓰는 전략은 무엇인가,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마다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뭘 말하냐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뿌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뿌리가 뭐냐면 돈 사랑이라는 거예요. 돈 사랑.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 속에 뿌리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면 열매는 지금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일만악이다 이랬어요. 악. 이 악, 이게 열매다. 이 악의 열매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 뿌리가 돈을 사랑하면 결과를 말했는데 그 결과는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게 믿음에서 떠나면 주인이 바뀌고, 어저께 우리가 봤던 게 탐심이 들어가면 믿음을 배반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유익, 그 탐심이 주는 그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사단들도 성경 보는 거 아시죠? 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단들도 이 말씀 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요. 근데 사단들이 네, 이 6절을, 6장 10절을 딱 보니, 아, 뿌리를 공격하면 되는구나, 뿌리. 여기에 돈 사랑이라는 탐심을 넣어주면 되구나, 탐욕. 탐욕. 탐욕은 탐심 플러스 욕심. 탐심은 없는 거 갖고 싶은 거. 욕심은 있는 거 더 갖고 싶은 거. 이 뿌리에다가 이런 돈 사랑의 탐욕과 탐심을 딱 집어넣어주면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한다 라고 나와 있고, 이 탐심의 뿌리가 잡히면은
어저께 봤죠? 우상 숭배로 간다. 우상 숭배의 정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데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뿌리를 공격하자. 이게 이제 만문의 전략이라는 거죠. 뿌리는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원칙, 우리의 세계관. 안 보이는 세계 그 전체 안에 뿌리에 돈 사랑이라는 이 탐욕스러운 것을 넣어줘버리면, 생각을 공격해버리고 장악해버리면 게임은 끝난다. 왜? 자동적으로 믿음에서 떠난다. 여기서는 믿음에서 떠난다. 어저께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한다. 어저께 또 골로새서에서는 네 뭐라고요? 우상 숭배로 간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 구절에 다르게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몬의 명확한 목표는 주인 바꾸는 거.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진 않아요. 교회 나오는 거는 네, 교회는 나가되 주인은 바꾸는 거. 네, 이렇게 전략이 뭐냐면 돈 사랑이에요. 돈 사랑. 예, 돈 사랑을 우리의 심장에 넣어줘요. 안 보이는 세계 뿌리에 넣어줍니다. 네, 이 돈 사랑을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어줍니다. 이게 안 보이는 곳이거든요. 여기다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네, 만몬의 네, 결과, 만몬이 원하는 결과. 이 결과가 뭘까요? 이 결과, 목표를 정했으면, 전략을 짰으면 결과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결과는 믿음에서 떠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배반한다. 또 다른 말로 우상 숭배한다. 이런 결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는데 우상 숭배를 할까? 안 되니까요. 내가 장로인데도 우상 숭배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목사인데도 우상 숭배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니까요. 우상 숭배의 정의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장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핍박하면은요, 우리 믿음이 하늘을 찔러버립니다. 네. 특히, 네, 너 지금, 예수 믿으면 죽는다. 이러면 우리는 죽습니다. 네. 이걸 선택하죠. 그러나, 이 돈을 쏟아부어져 버리면은 타락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돈은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영적 조직표를 쭉 보면서 이 경제 영역 안에 있는 건세자 영 안에 있는 만몬이 얼마나 강한지를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네,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있는가? 있다니까요. 너무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성경 안에 제시를 했거든요. 저는 만몬에 영향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고신사대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하자 말자 저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빌딩을 사는데 훨씬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빌딩을 샀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의 그 빌딩을 어느 선교단체에 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적시로 하나님 앞에 예라고 말했어요. 예 주님, 이 빌딩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딩 전체는 메디칼 빌딩이었어요. 그 빌딩 전체의 한 층을 다 비웠습니다. 그 의사 보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 배상하겠다. 싹 다 전체를 내보내고 그 주라는 선교단체를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주라고 했다. 1차적으로 여기 들어와서 너네들 사무실로 써라. 내가 바로 옆에 있는 빌딩, 지금 빌딩보다 두 배만 한 거. 그거 사고 이 빌딩 전체를 너네들한테 넘겨줄 것이다. 아, 저는 이 정도 한 거를 무지하게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빌딩 경매 나갔어요. 제가 지금 가장 후회되는 거는, 아, 그때 그 멋지게 하나님께 왜 못 드렸을까. 그때 제가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겁니다. 근데 옆에 빌딩도 못 사고, 이 빌딩은 경매 나가고, 내는 거지되고,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왜냐하면, 제 스스로 저에게 저는 쏟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신사대로 성경을 그때 당시 200번도 더 읽었고 난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봉사도 잘하고 나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고 나는 크리스천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 주인이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훨씬 그걸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 그 좋아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가져오라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쳐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인한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기 전부죠. 자기 미래입니다. 자기 비전이죠.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뭐 땅, 집, 돈 바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돼요. 네. 오직 이삭만 못 내놓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이삭 자체가 우상 숭배일 수 있는 거죠. 그걸 말한 거죠. 왜 나에게는 우리 아들 내놔라고 소리 안 해요? 네. 이 아들이 우상 숭배될 가능성은 나한테는 제로예요. 네. 근데 그 빌딩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제가 석주순입니까? 영국 갔잖아요. 영국 갔는데 어떤 한 형제가 저를 라이드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 라켓이 거의 이렇게 전 세계 선수급들이 치는 라켓 있잖아요. 아주 좋은 라켓. 아주 좋은 라켓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이 테니스에 대해서 뭔가 말하는데 보니까 거의 선수급인 거죠. 엄청나게. 그러면서 왕의 재정 학교를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죠. 그 라켓을 플로잉 해라. 그리고 그 테니스를 그만두라.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간증했어요. 간사님,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제가 그 테니스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선수권 출신입니다. 매일 칩니다.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그걸 하나님이 내놓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형제님 말씀 잘못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하면 절대로 내놓으라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은 테니스를 좋아하십니다. 왜냐? 운동이 되니까. 근데 당신에게 테니스는 이미 우상 숭배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고 도장만 딱 찍고 테니스 치러 갑니까? 이러니까 알아들었대요. 간사님 죄송해요. 지난 날을 생각해보니 하나님보다 테니스를 좋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신이 하나님보다 테니스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 테니스 내놔라고 한 거라고. 만일 당신이 나처럼 빌딩을 좋아했으면 하나님이 그 빌딩을 받으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큰 사업가거든요. 근데 당신에게는 빌딩을 달라 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우상 숭배로 갈 수 있는 바로 그것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 아니겠냐. 아, 알아들었대. 왜 하나님이 테니스 라켓을 원하시겠냐? 왜 나에게서 빌딩을 원하시겠냐? 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원하시겠냐? 각 사람마다 우상 숭배로 갈 만한 그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 빨리 바꾸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거 요청할 수 있어요. 네, 왜? 너무 사랑하시니까. 주인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상 숭배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이것이 이제 돌파에 통과되는 관문 중에 좁은 관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빌딩을 멋지게 그 순간에 순종해 드렸으면 하나님이 이랬을 것 같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러고 그 빌딩 나한테 돌려주셨을 것 같았고. 느낌이 그래요, 그냥. 왜냐하면 실화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실화인데요. 어느 자매가 나를 찾아왔어요. 2019년 5월 14일 날 이 자매가 찾아왔는데 동기 근리증을 가져왔어요. 미진 간사님, 제가 쫄딱 망해가지고 빚이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거의 내가 와 이거 갚을 수 있겠나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빚인데 죽을 똥 살 똥 미진간사님의 왕의 재정 이 유튜브를 가지고 다 메모하고 훈련하고 정말 제가 간사님이 말하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 2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지된 이런 상황을 겪어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이 빌딩인지 건물인지 난 몰라요. 아무튼 이 건물을 우리 아들, 딸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잡고 있었습니다.
이거 할 때 저 여러분 저 뒤에 보면 빨간색 옷 입고 있는 두 사람 있지요. 저 중에 저 자매님이 이 현장에 나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인이에요, 정인. 네. 그래서 이 자매가 그래서 아들 딸한테 이것을 너의 유산이다 하고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 건물 나에게로 가져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 놀래가지고 그 건물을 주님 앞에 가져가니 나의 종 미진이에게 주라 이랬다는 거예요. 김미진에게. 그래가 김미진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김미진이 지금 대전에서 집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까지 찾아와서 아들 딸을 다 데리고 이 건물을 바치러 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주라 했다. 그래서 내가 나 받는 거 잘해, 너 후회 안 하겠냐. 그러니까 안 한대. 나는 이거 받는 거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다 쓸 거야. 난 내 개인의 필요는 이미 다 채워져 있어. 너 후회 안 하겠냐. 아 하나님 주래 후회 안 한대. 그 아들 딸이 그 자리 같이 너네들 괜찮겠냐, 내 손으로 넘어오는 순간 끝이다 괜찮겠냐. 아 괜찮대. 그 이 건물을 등기부 등본을 딱 받고 주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돈 쓸 일이 한두 푼이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딸아 내가 저 자매에게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받았다. 내가 저 자매를 불시험을 통과하게 했다. 이제 다 알아들은 거죠.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돌려줬잖아요. 이삭은 돌려주고 순양은 걸려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 게 아니고 이 자매를 시험하는 도구로 나를 쓴 것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 다 알아들었죠.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자매님 손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했습니다. 자매님이 마지막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안정감, 그걸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불시험을 자매님은 잘 통과했습니다. 받으십시오. 자매님 것입니다. 아들한테 딸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나 같은 박수친다. 어, 멋있잖아. 그 음성 못 들은 척하고 챙겨올 수 있잖아. 제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빌딩을 요청했는가. 내가 우상 숭배로 가고 있는 걸 다 보셨어요. 내 마음이 말은 하나님이지만 내 마음이 돈에게 다 가는 것 주님이 보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 사는 거 다 보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기회 준 거예요. 그 자매처럼.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 성품이, 하나님 그 빌딩이 왜 필요하겠어요? 내가 멋지게 들었으면 분명히 다시 내 고생을 안 했을 것 같은 거죠. 그날 지나서 내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다시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저에게 요청하십시오. 즉시 온전히 기쁘게 다 내놓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작년에 150억 내놨대. 그런데 하나님 내놓은 것보다 지금 더 큰 걸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잠깐 간증했습니다. 내가 작년에 150억 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의 10배보다 더 큰 걸 지금 나한테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나중에 계약서 다 끝나면 내가 얘기할게요. 지금 너무 성급하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날마다. 왜요? 네, 저는 어느 순간에 넘어갔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 어떻게 왜 넘어갔을까요? 내가 만문에게 걸려서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 전략 여러분에게도 플로잉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만몬을 이기는 법입니다. 이기는 법. 만몬을 이기는 법. 빌립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끝까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자로서. 여러분, 사역자로서 끝까지 타락하지 않는 거, 이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네. 70세까지 잘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타락하지 않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정말로 유수한 목사님들, 너무 탁월했던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이게 만몬에 걸려가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어요? 신문에 터지는 것마다 이거죠, 이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한 그 비결이 지금 소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네, 이 만몬을 이기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겼는가 보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 보죠. 11절, 12절, 13절, 석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을 인정하시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파워.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자족하라. 자족. 자족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운다. 배워야만 가능한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훈련이에요. 이게 배우는 겁니다. 훈련. 훈련의 특징은 시간이 필요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실패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또 훈련하고 배우는 것. 이거죠. 사도 바울은 자족이 그냥 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풍부할 때는 풍부한 대로 배웠고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배우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의 파워풀한 미니스트리의 그 한 중심을 들여다보며 돈에 대한 태도가 아주 명확합니다. 네, 이 자족하는 걸 배웠다. 자, 그러면 이 자족하는 것을 어떻게 배우는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족하는 걸 배울 수 있는가? 예. 자, 이것은 배우는 거예요. 배움. 네. 어떻게 배우는지 한번 볼까요? 1번.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 자족하는 걸 배우는 걸 첫 번째가 원칙이 뭐라고요? 돈.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자족하는 걸 배우는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자족하는 걸 배우는 것은 있는 것. 있는 바를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배우는 건 뭡니까? 같이 쭉 읽어볼게요.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족하는 걸 배우는 데 있어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충분히 족합니다 라고 여기며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겠다. 그러니 너희들의 모든 안정감은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라. 돈에게 안정감을 두지 말고. 어떤 사람은요, 왕의 재정 학교에서 안정감 깨트리기 훈련을 시켰더니 남편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 스티커라는 걸, 스티커가 있죠, 스티커를 안정감 깨트리기 스티커를 지급했습니다. 나의 진짜 안정감이 뭔지 한번 붙여봐라. 어떤 사람은 통장에 붙이고 어떤 사람 집 대문에 붙이고 뭐 이러는데 이 남편 이마박에다 딱 붙인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간사님 이걸 떼고 출근해야 되는데 마누라가 못 떼게 합니다. 이거 등짝에 좀 붙여면 안 되겠습니까? 마누라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를 더 이상 안정감으로 두지 않는다. 너가 의사고 내가 내 돈 벌어주니 나 진짜 깊이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아니라
정말 의사인 남편 당신 나의 공급자였고 늘 당신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늘 염려에 붙잡혀 있었다. 나는 이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안정감을 옮기고 싶다. 이래가 붙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낸 거죠. 그래서 내가 등짝에 붙이고 출근하세요 이랬지. 그만큼 우리 내면을 깊이 봐서 정말 내 안정감이 전능자 하나님이신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 줄 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이거 다 더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공의, 정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이 삶 가운데 내가 다 줄 것이다. 우리가 이거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 왕의 재정학교가 왜 그렇게 전 세계 안에서 급속하게 퍼져나가냐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스티커를 붙이면서 자기 내면을 깊이 보죠. 저는 한 번도 제 그 빌딩이 나의 안정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걸 하나님보다 내가 빌딩을 더 사랑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빌딩 날아가고 다시 내 내면 깊이 보니까 네, 나의 안정감이 빌딩이었는 거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 자신을 깊이 보니 그 빌딩이 저의 안정감이 맞았습니다.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저에게 그것을 요청한 것은 주님 너무 탁월한 선택입니다. 제가 나중에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족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그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계속 배우는 것,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제 이런 거죠.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겨라 하면 그 기준점은 뭘까? 자, 옆집의 아파트는 48평, 뒷집의 아파트는 38평, 또 옆집의 또 아파트는 58평, 예를 들면 나는 24평. 자, 한국 기준의 아파트가 몇 평일까? 그러면 30평이다라고 나온다면 그러면 30평이 나의 자족하는 기준일까? 한국의 모든 어떤 여성들이 최소한 명품 가방을 조그만한 거라도 한 개는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나에게 명품이라 불리는 가방을 한 개 정도 있으면은 내가 자족하는 건가?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30평을 살고 티코라도 자동차가 있으면 그게 자족하는 삶의 기준점일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자족하는 걸 배울 거 아니에요. 그 기준점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기준점을 한번 보지요. 고린도 디모데 전서 6장에서 주셨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에 자족하는 기준점, 그 기준점이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까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에 큰 이익이다? 경건. 경건에 큰 이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기준점을 뭘로 줬습니까? 첫째, 너희가 그렇죠. 먹을 것.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만 있으면 자족하라. 이걸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걸 배우는 기준점으로 주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자족하는 기준점은 아파트가 아니다. 자동차가 아니다. 통장에 돈의 액수가 아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저처럼 다이어트 하는 사람 빼고, 예,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저는 굶었습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 손 들면 제가 적시로 쌀 드릴게요. 내 차에 쌀이 실려 있어요. 네, 나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오늘 굶고 왔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그러면 나는 입을 옷이 없어서 옆집 아줌마 옷을 빌려 입고 왔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다 집에 있는 옷을 입고 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충분히 자족하라. 그러면 해로운 욕심에 빠지지 않는다. 그 자족하는 기준점이 오늘 내가 쌀떡에 먹을 것이 있으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내가 쌀떡에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이 자족하는 기준점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해로운 욕심이 뭐냐면 탐심입니다. 여기에 걸려들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리 만몬이 너희들을 유혹한다 하더라도 유혹받지 않을 것이다. 아, 제가 이제 이 만몬에 걸려들어서 고생을 부지했잖아요. 근데 이 기준점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에 큰 이익이 된다?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경건에 큰 이익, 경건. 여러분 경건하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뭐가? 자족하면. 그러면 경건한 사람 되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 경건이 뭡니까? 누가 경건합니까? 경건의 기준점은 뭘까요? 이러면 참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네. 경건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경건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옛날에 이 경건하다 이러면은 큰 성경책 옆에 끼고 이런 어떤 양장을 잘 차려입고 좀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고 항상 온유한 미소를 짓고 이러면 이 사람은 경건한 줄 알았어요. 네. 물론 그 사람의 어떤 모습에 경건함을 연습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하는 경건은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의 마음이 있으면 놀랍게도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데, 그러면 경건에 대한 뜻만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 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3장에 16절에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셨다. 여기까지만 봐도 경건의 비밀은 굉장히 큰 비밀이다. 굉장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타난 바가 되셨다. 경건의 큰 비밀이 무슨 비밀이냐면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큰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경건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요? 경건의 큰 비밀이 뭐라고요? 육신.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경건의 큰 비밀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찬양 부르고 축복성 불러줄 때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당신의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내, 뭐 이런 거 막 부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큰 비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머리 색깔이 컬러가 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손톱 색깔의 컬러가 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경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기준점은 있겠지만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손톱에 빨간 매니큐 바르면 경건하지 않는 걸로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경건은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큰 비밀이기 때문에 네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면 너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게 경건의 큰 비밀입니다. 내 속에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은 어때요? 사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 읽었어요. 사탄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얻게 함이라. 그러면 자,
이 여러분 안에서 사탄의 모습, 내 안에서 사탄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가면 관계가 다 깨진다. 내가 가면 분열된다. 내가 가면 그 사람 비전을 그냥 아예 그냥 절망으로 만든다. 아, 이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요. 사탄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면 낙심한 사람이 소망으로 일어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 시작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아,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예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왜? 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니까.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네, 어떤 말을 하는가? 사람을 정죄해버리고, 묶어버리고, 아주 낙심시켜버리고, 아주 절망 가운데 빠뜨려버리고, 관계를 깨버리고, 이러면은 그 사람 안에 예수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 가면 회복되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하고, 격려받기 시작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하고, 연합되기 시작하고, 죽은 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러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깊이 안에 예수의 모습, 우리 말하는 것이 예수의 말, 우리 행동하는 것이 예수의 행동이 되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좀 머리 노랑색 좀 해도, 네, 그 사람이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린 사람들은요, 네, 뭐 열 손가락 몇 발가락 그렇게 빨갛게 치라고 다니겠어요? 뭐 손가락 엄청나게 해가지고, 물론 취향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취향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너무 사랑하면요, 이거 할 시간도 없어요, 진짜. 막 이거 막 다듬을 시간도 없고 막 이래요. 그게 이 관심이, 아, 이건 좀 내가 좀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냥 손가락. 네, 그러면서 너희들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왜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가? 야고보서 1장 27절 안에서, 예,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죠.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은, 첫째,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와서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 제발 도와주라고 내가 90분 동안이나 얘기한 거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 과와 과부와 객들,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돌보고 위로해주고. 돌본다 이 말은 꼭 물질이 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 그들을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물질 있는 사람은 빵이라도 하나 주고, 그들을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그래서 자족하게 되는 것이 왜 경건에 그래 큰 유익이 되냐면, 자족하게 되면 돈이 남거든요. 자족하게 되면, 자족 안 하게 되면 카드 돌려막게 하거든요. 네, 집에 있는 거 또 사고 싶거든요. 그 자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수입보다 지출이 큰 구조, 이렇게 사는 게 자족하지 않는 사람들의 구조거든요. 네,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 비단지거든요. 근데 자족하지 않는 사람은 이 수입 300만 원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500만 원 써버리는 거죠. 빚내 써버리고, 카드 내 써버리고, 마이너스 통장 내 써버리고, 10년을 카드 돌려막게 하고, 마이너스 통장은 한 번도 못 갚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자족하는 기준점 안으로서 여러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놀랍게도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고 싶은 것도 안 사는 거 훈련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내가 오리털 패딩 사고 싶어도
작년에 입던 오리티 패딩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굳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자이너들은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낼까? 이 궁리밖에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단추를 원버튼을 만들었다, 투버튼을 만들었다가, 네, 패딩을 짧게 만들었다가, 아주 롱패딩을 만들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그냥 새 속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네. 나는 롱패딩 이거 하나 선물 받았는데, 불편해가 못 있겠더만. 네. 요번에 롱패딩 유행이라면서요. 아, 그거 여러분 그거 입고 다녀보세요. 그거 일할 수 있는가? 그 롱패딩 입고 많이 다닐 때도 없어요. 충분히 오리털 짧은 걸로 올겨울 나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도 막 유행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머니를 다 틀어갈 것인가? 이것만 밤낮 궁리하는 사람들인 거. 여기에 우리가 다 끌려가는 거죠. 무방비 상태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 돈이 남아납니까? 맨날 카드 돌려막기 하지. 그런데 자족하는 걸 배우면 하나님이 참 경건한 사람이다. 왜? 돈은 남지요. 정말 가난한 자한테 다 만 원이라도 줄 수 있는 돈 생기죠. 이 자족하는 사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일들,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재정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니까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없어서 못합니다. 아니요, 자족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뭔가 왕의 재정을 두 번씩이나 왔으면 이제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네, 우리 제자들은 유튜브 아까 전에 그 들고 오네 있죠. 건물 등기부 등본 들고 오네. 아, 얘는 내 한 번도 안 본 유튜브 제자인데 돌파를 한 거예요. 그 여러분은 뭐냐는 거죠. 3년 전에 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 유튜브 제자들은 나를 볼 기회가 없으니까 죽자 살자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김미진 하라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왜? 김미진 보니까 지 말을 안 한다.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하니 죽자 살자 한번 해보자 이런데 돌파가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간증만 하면은 사흘 밤낮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제자들이 돌파한 이야기 하면은. 그래서 그냥 왕의 전 투 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족하는 것은 또한 하나는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우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되는가? 이거 지금 배우고 싶은 거죠. 한번 봐봅시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 4절 5절 석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자, 잘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것은 어제도 봤죠? 육신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육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견고한 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견고한 진.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데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예, 두나미스, 실질적인 파워, 견고한 진을 깨부셔버리는 거,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견고한 진과 싸우는데 예, 악의 영이 우리에게 견고한 진으로 오는 것은 뭐냐면 생각과 마음과 입이라 그랬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견고한 진을 설명을 세 가지로 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 첫 번째 견고한 진을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이론이 견고한 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 교만이 견고한 진이다. 세 번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우리에게 생각, 예, 이것이 견고한 진이다.
그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성령의 파워이다. 그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꾸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성령께 의탁하는 법을 배우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는 법을 배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견고한 문은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나의 능력, 나의 지식이,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가 이 만들어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파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론 같은 건 어떤 겁니까? 네, 어떤 이론, 우리는 창조론, 그런데 진화론,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 근데 진화론을 계속적으로 배워버리면 이 이론에 잡혀버립니다. 여러분, 사상, 어저께 얘기했지요? 예, 사상,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치권 안에 있을 때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것이 견고한 진으로 사상을 만들어가는가, 아니면 정말로 어떠냐면은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면서 이 원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 가게 하는 건가, 이렇게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념, 사상 이런 걸로 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다 교육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화론, 이것은 견고한 진이에요. 이거 이론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배운 사람한테 아무리 창조론을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화론을 배우는 사람, 이 사람한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 모든 이론들을 파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자, 교만한 거는 말할 것도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 하나님 안 계신다 이러는 사람, 생각, 네,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불신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어떤 데는 우울감에 갔다가 어떤 데는 막 열등감에 갔다가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혔다가 어떤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는 이런 생각들도 있거든요. 그 어떤 데는 우울증 걸려버리고, 네, 어떤 데는 조울증 걸려버리고, 네, 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견고한 진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외에도 모든 이런 교만, 우리 속에 넣어주는 모든 생각, 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혔던 거죠.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서면 된다. 약간 부정직해도 쓰는 거 잘 쓰면 문제 없어. 아, 이 생각이 저한테 쑥 들어온 거죠. 아, 그리고 제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부정직하게 했잖아요. 네. 근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돈을 버는 사람은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써라.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사로잡히게 된 거죠. 야, 세금 다 내고 어떻게 사업하냐. 여기 지금 니하고 경쟁사는 다 지금 뇌물 주고 지금 공사 계약 따는데 너 혼자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꽉 사로잡힌 거예요. 네. 근데 이 생각을 아무리 바꿀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근데 놀랍죠. 이것을 몽땅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 이것이 무너뜨리는데 놀랍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살고 파워풀한 영향이 있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법도를 행하게 하십시오. 이러면 그 기도는 합법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늘 내 양심 안에서 가르치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깨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런 생각들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깨버리는 거죠.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또 봐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배울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봐보죠. 우리가 배우는 거, 훈련하는 거, 어떻게 할 때 정말 새 사람 될 수 있는가? 자,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우리가 경건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면서 훈련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이게 중심입니다. 중심. 중심이 뭐냐면 마음. 마음을 뭐라? 새롭게 하라.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서 앞에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이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심. 이것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중앙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있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죠. 조금 한번 더 봐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봐보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심령을 새롭게, 심령. 심령을 새롭게 해라. 이때 심령이요, 원뜻. 성경적 원뜻으로 해석한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그리고 마음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뜻의 해석입니다. 그 너희들이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 이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 뭐라고요?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다. 썩어져가는 욕심, 탐심을 따르는 사람이다.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르는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심령이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뭐라고요? 너희들은 생각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자, 골로새서 말씀 한번 더 봐보죠. 골로새서 3장입니다. 또 한번 봐보죠. 골로새서 3장 9장이 9절이죠.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지금 똑같은 말인데요. 뭐라냐면 지식.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 지식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식이라는 것은 마인드 영역에 있는 생각의 영역입니다. 마인드. 마인드. 이 마인드 안에 있는 생각의 영역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마인드 안에 있는 생각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너희들의 옛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구습을 따른다. 너희들의 옛사람을 벗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는 것, 이것이 뭐냐면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 입는 것, 이것은 너희들 생각 영역을 바꿔야 된다. 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새 사람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 새 사람으로 정말 나가고 싶은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각. 네, 성경이 계속 말하죠. 너희들이 생각이라는 이 영역 안에 들어가야 새 사람을 입는다. 옛 사람의 썩어질 욕심을 버려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생각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어라. 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분별하는 거, 이 분별은 너희들의 마음이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분별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15절이죠. 15장이죠. 우리는 충분히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자,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자 입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썩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자,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온다. 그래서 생각, 마음, 입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의 영, 그 악의 영이 우리에게 활동하는 사단의 조직표 봤지요? 사단의 그 조직표 중에 악의 영은 병사로서 개개인한테 붙어가지고 일하는 영입니다. 이 악의 영이 활동 무대가 어디냐면 세 군데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가 생각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끝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을 누가 주장하게 하느냐 따라서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 그것은 결코 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입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는 뭐라 합니까? 생각이 곧 입으로 나오니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서 23장 7절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실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않다. 이때 이 위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인격.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격도 그러하다. 이 얘기예요. 뜻이.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입이 아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그 생각에서부터 마음으로 저장되고 입으로 나오는 거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있죠. 생각을 심으면 생각. 생각을 심으면 이것이 바로 행동을 개뿐 행동. 왜? 입으로 나와버리는 거다. 예. 그리고 행동. 행동 이걸 심으면 행동 이걸 심으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됩니다. 습관 이것을 계속적으로 고치지 않고 예, 심으면 이 사람은 인격이 됩니다. 예, 이 인격을 고치지 않고 계속 가면 이 사람의 영혼이 됩니다. 영혼. 이 사람의 영혼이 됩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마귀의 사단의 활동 무대가 어딘가 여기서부터 보고 싶다는 거죠. 이 사단의 활동 무게만 보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여기가 입력입니다. 입력. 자, 여기는 컴퓨터 본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출력이에요. 자, 입력하고 출력은 이게 뭐겠어요? 이건 행동입니다. 이건 입이지요. 자, 입력은 뭐겠어요? 이건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컴퓨터 본체는 저장되죠. 이거는 마음이에요. 생각에 뭔가 쑥 집어넣으면 이게 마음에 저장이 돼서 입으로 턱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공격해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고 탐심을 집어넣고 아간도 탐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 일단 생각을 공격해야 되니까. 생각을 공격하면 묵상하기 시작하고 이게 마음으로 쑥 저장되고 또 저장되고 저장되면 출력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력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입력하면 반드시 출력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입력하면 출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과 마음과 입의 구조를 컴퓨터로 생각해보면 딱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디를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에게 안 열리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네, 성부의 성품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나요? 성부의 성품을 훈련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번에 와가지고는 그 성부의 성품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청각, 이거 있지, 시청각.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이 동영상과, 예, 이런 비디오가 무지하게 위험하는 거죠. 이 보는 것을 통해가지고, 예,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가지고 생각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아이들한테 절대로 아무거나 보여주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출발점이 생각에서부터 들어올 때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어떤 기준점이 딱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기준점이 사라졌다. 기준점. 기준점. 뭐가 기준점이냐? 포스트 모더니즘. 기준점이 없다. 네, 기준점이 없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네. 그냥 내가 기준점이에요. 예. 왜? 기준점을 제시를 못한 거죠. 기준점을 제시를 못한 거예요. 이게 기준점입니다. 다음 세대 가르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숨 걸고 다음 세대를 못 가르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사기 말씀 한번 보죠. 사사기 2장 말씀 보십시다. 사사기 2장 자 6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딤 헤레스에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12절에 다른 신을 따르고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아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지금 칠판에 자 뭐가 없었다고 말하냐면 1세대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 세대에 그 땅을 차지했고 이 사는 날 동안에 뭐라고요?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겼더라. 두 번째 장로들 세대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다음 세대가 와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그 위의 세대와 아주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보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니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압제자의 손에 붙여서 이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지금 교회는 어느 문제에 직면해 있냐? 과연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고 있는가? 정말 기준점을 주고 있는가?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들, 그들은 기준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준점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몇 달 전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어떤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자기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부하고 나는 늘 같이 정심을 먹습니다. 정심을 먹으면서 제가 아주 요즘 세대 아이들이 궁금해서, 엄마 아버지는 아주 큰 교회의 장로님이고 근사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무지하게 믿음의 세대로 잘 자랐는데 오늘 하루 따라왔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를 옮겼는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동성연애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던 애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는 이러니까 저는 평등법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요. 너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자매가 많이 좋다면 자매끼리 결혼해도 좋냐 이렇게. 네, 좋아요.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길을 의심했어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홍성근 목사님도 옆에 있었고 나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성경만이 완벽한 기준점 안에서 아이들이 기준점이 사라졌구나. 기준점, 이거는 평등법이 아니거든요.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평등법으로 포장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생육해라 이런 것에서부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기준점, 성경이 기준점이 된다면, 아, 성경 말씀 안에서 기준점을 가지고, 아, 그 법은 이 부분, 이 평등에 대해서는 참 찬성입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평등법에 넣는 것은 평등법이 아닙니다. 이거 분별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속아버리는 거죠, 다. 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죠. 그러니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세대, 여호와를 거역하는 세대,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 뭘 못 줘요? 기준점을 못 준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을 못 주고 삶의 다림줄을 못 내려준 거죠. 그러니 이들이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상 숭배 가면 가만둡니까? 또 꺼집어내요, 우상 숭배. 왜?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꺼집어냅니다. 애들 죽어요. 다 죽는다니까. 하나님 손에 걸려가 다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또 꺼집어낸다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준점을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기준점 같이 살아내십시오. 그래야 이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붙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붙여지면요 진짜 힘든다니까요. 어려움을 당한다니까. 왜냐? 하나님이 그냥 안 둔다니까. 믿음의 자녀를 어쨌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강력하게 훈련시킬 수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내가 이방 민족을 남겨놨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들에게 남겨진 강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예요.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자식을 앉혀놓고 듣든지 안 듣든지 앉아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점이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제가 아니 귀에 딱 정이 앉도록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 소리는 듣기도 싫어. 그런데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밥만 먹으면 성경제 피는 거예요. 아, 그 밥 좀 먹읍시다. 아, 밥 먹을 때는 말씀 좀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 하신 말. 하나님 말씀에 밥 먹을 때 성경 안 읽는 소리가 어딨냐? 들어가나 나가나 문서주에 바르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라 이랬는데, 니하고 내하고 밥 먹을 때 말씀 양육하는 게 최고 좋은 시간 아이가? 니 밥 먹어라. 그냥 듣기만 하면 된다. 아, 그 목소리가 듣기가 싫다고요. 글쎄, 제가 이제 사춘기 때
엄마의 그 목소리가 들으면 그냥 밥맛이 다 떨어진다고요. 글쎄 내가 그냥 이 소리 안 듣고 먹고 싶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춘기 때는 이유 없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거 도대체 그래서 내가 아예 밥 먹다 숟가락 놓고 나간 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 저장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유진이를 낳았어요. 가장 사춘기 됐을 때 제가 밥상에서 성경 폈어요. 아들아, 이렇게 이 아들이 엄마 밥 조용하게 먹고 싶어요. 내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그게 내가. 그러면서 엄마 성경 지가 쓱 닫아요. 식사하십시오. 저 오늘 엄마 읽으라는 성경 10장 다 읽었으니 식사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 내가 식사할 때 성경 읽지 마라 소리가 성경 어디 있더라. 그 이 아들이 네 장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떻게 교육하느냐. 우리 손녀딸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이제 100일쯤 됐는데 이 아들이 이 100일 된 아이 뭐하고 있냐. 성경책 읽어주고 있습니다. 얘가 100일 됐는데 성경을 사독했습니다. 아빠가 매일 읽어줘가지고 여 보세요. 요 성경 눈으로 성경 보는 거 보세요. 성경 보는 거 보세요. 계속. 그리고 이 아이 말씀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걸 가르치는 거죠. 이 유진이가 사춘기 때 어떻겠다고요? 밥 좀 먹읍시다. 내가 우르머리처럼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딸 태어나자마자 사도 뱃속에서부터 계속 읽어주는 거, 털어놓는 거 말고. 아, 여러분, 어릴 때 말씀으로 양육하면 커서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는다. 이 안에서 여러분에게 기준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얻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살 수 있는가? 이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뭔가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 생각이 예, 이게 주의 생각인가?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인가? 분별하는 것부터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그러면 그 기준점이 뭔가? 그 기준점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이 기준점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한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거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기준점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뭐냐면은 비커입니다. 이 비커에 우리가 무조건 생각이 들어오면 이거 뭡니까? 비커에 이거 그릇망이죠. 이 그릇만에 무조건 생각을 다 집어넣습니다. 예. 이 비크의 그릇망은 뭐냐면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깔때기로 걸러내버립니다. 자, 이 4장에 걸러내보니까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씀, 무엇.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참되며, 참된 것, 참된 것. 또 두 번째는요.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또요, 세 번째는요. 옳은 것, 무엇이든지 옳으며, 또요, 정결하며, 또요, 사랑받을만 하며,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덕되는가, 이 말이. 기리면 기념입니다. 이것이 기념이 되는가. 자, 앞에 칠판 보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준점은 뭐냐면 깔때기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깔때기를 까는 거예요, 이제. 왜 사단이 우리 생각을 공격하니까 그 생각의 깔때기를 깔고 무슨 생각이 들어오든지 이게 기준점인 거죠. 참된 것인가? 지금 이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님 보기에 사람 보기에 참된 것인가? 아, 경건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정결한 것인가, 사랑받을 만한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가, 덕이 남에게 덕이 되는가, 기념이 될 만한가, 이 여덟 가지가 깔때기 기준점으로 여러분이 외워버려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 때 우리는 이 여덟 개의 생각을 깔때기가 쫙 깔렸기 때문에 걸러버릴 수 있는 거죠. 어? 이거 참된 것 아니야. 거짓이야.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어, 이거 거짓이잖아. 이거 사단의 메시지네. 왜 참되지 않으니까. 정결하지 않네. 바로 걸러지죠. 경건한가? 옳은가? 옳지 않는가? 정결한가? 정결하지 않는가? 사랑받을 만한가? 칭찬받을 만한가? 덕이 되는가? 기념이 될 만한 말인가? 아, 그럼 우리 말하는 거? 기준점이 딱 생기죠. 우리 행동하는 거? 기준점이 딱 생기죠. 우리 어디에 그러면 시간을 쓸 것인가?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 어디에 우리 에너지를 쓸 것인가? 기준점이 딱 생긴 거죠. 그래,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여덟 가지를 생각하면 그 깔때기 기준으로 생각에 딱 깔아버리면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이 여덟 가지 안에서 너! 이거 사탄이구나. 내 생각을 지금 공격하구나. 이거 정결하지 않구나. 더러운 생각이구나. 이 더러운 사탄아. 너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도다. 이러면서 더러운 사탄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이럴 때 성령께서 잡아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두나미스 파워가 살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딱 걸러질 때 딱 거절해 보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께 피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며 보호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성부 될 수 있습니다. 성부는 재물이 크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안에서 먼저는 이런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재물이 엄청 크게 와도 만몬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에 이 강의를 위탁받고 3년 전에 와서 이미 왕의 재정 강의를 다 했는데 지금 또다시 할 것인가? 또다시 해도 여러분 크게 은혜 받을 것이요. 다 잊어버렸으니까. 네. 아, 그런데 왕의 재정 원투 책을 다 썼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할 때 제가 이렇게 빠르게 바뀔 수 있었는가? 이것은 이 영적 전쟁하는 법을 제가 알았다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는 법을 알았다는 거죠. 사단의 통로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통로도 제가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빠른 속도로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 이걸 결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승리하십시다. 오늘부터 생각의 깔때기를 까는 겁니다. 참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옳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사랑받을 만하지 않고, 칭찬받을 만하지 않고, 덕이 안 되고 기념이 안 되면 NO! 거절합니다. 우리 행동으로 거절하고 우리의 말로 거절하고 생각에서부터 거절해버리면 이것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입으로 나가지 않고 행동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비결 오늘 두 개 배웠습니다. 첫째는 자족하라. 자족하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면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이 자족하는 걸 배워야 된다.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자족하라.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 생각으로부터 새롭게 돼야 된다. 그래야 새 사람으로 갈 수 있다. 여덟 가지 깔때기 기준으로 새롭게 하라. 아, 소망이 충만한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또 3년 후에 또 올 것 같으니까. 우리 뭐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통로를 받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메시지 안에 자족하실 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버지 자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지키실 분, 마음을 지키실 분도 마음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제 심장을 보호합니다. 이 깔때기 기준점으로 보호하고 나의 생각을 보호합니다. 아버지 저는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경관진을 파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지금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능히 아버지 주를 섬기게 하십시오.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십니다.
주여!